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 몇 페이지죠? 지역권이죠? 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지역권이 나와요. 지역권은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더잘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지역권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지상권과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데 내 토지의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지역권을 설명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가지고 통행하기로 계약을 맺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이걸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이 성립하고 발생하려면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에서 설정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누가 내 땅을 다니겠다고 하면 다니세요라고 허락해 주는 일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땅에다가 뭔가를 설정 등기해 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공부할 때는 현실과 매치시키지 마시고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실제로 없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가 지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대부분이지 인정해 주겠다는 판례가 없음을 주의하시 바라고, 아무튼 지역권이 설정되려면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재 보시면은 성제 1번은 뭐냐면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이어야 한다.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하고요. 2번 그림에 나와 있죠.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지만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고요. 4번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통솔의 견해죠. 그다음 지역권의 특질이에요. 비한정적이다. 자, 지상권은 이런 거죠.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누구든지 자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비한정적이라고 해요.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비배타적. 배타적이란 말이 뭐죠? 똑같은 객체의 똑같은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안 그렇죠. 예를 들어 땅이 하나 더 있어요. 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갑의 토지가 있는데
병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미 이 토지에는 을에게 지역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도 중복해서 뭘 가질 수 있죠?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배타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갑의 토지와 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지역권을 선적할 수 있으니까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인접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장논조 시험 문제 답은 이게 답이었죠. 인접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용적.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을도 다닐 수 있고요. 병도 다닐 수 있고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여전히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결국은 땅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공용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정성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좀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통행 지역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요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종된 권리인 이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신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와요. 자, 요거는요, 다수 당사자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계약에서도 그러고, 이게 우리 민법에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다수 당사자 문제를 여기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계약법 할 때도 편합니다. 우리 민법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땅이 A, B, C 세 사람의 공유거든요. 근데 A가 갑을 만나가지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A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BC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A, B, C 등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 A, B, C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A가 갑을 만나가지고 지역권을 포기하겠다고 해요. 그래도 B, C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A, B, C 전원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게 결론이고요. 조금 더 한다면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소멸을 막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취득을 억제하는 것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원이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이거는 나중 문제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불가분성 해가지고, 자, 1, 양가로 1번 밑입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 자,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취득을 못하게 막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니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환인 거죠. 계속 보시면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구의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는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으며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요?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역권에 취득해서 원칙이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시효로 취득이 있죠. 자,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토지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을이 점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누가 점유하는 거죠? 갑이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계속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녀야 계속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가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을이 갑의 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몇 년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야지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로가 개설된다는 말이 뭐냐. 단순히 다녔더니 길이 나더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판례가 통로라고 개설됐다. 이 통로는 도로로서 기본 시설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몇 년 지나야죠? 20년 지나야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입장이고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 취득시효도 우리 판례가 웬만하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죠. 판례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권의 종류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없는 거니까. 없는 건데 뭐 종류는 나눌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지역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승역지 이용권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용수지역권은 가입표이고 또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나와요. 자 일단 갑은 기본적으로 인용할 의무, 냅둘 의무만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땅을 다닐 때 못 다니기에 막지 않고 그냥 냅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요 을을 위해서 특별히 공작물 등의 설치를 부담하기로 한 의무를 만약에 부담하기로 했다면 부담해야 되고요. 특이한 것은 을이 갑이 그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갑에서 병으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병은 계속해서 을에게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면하고 싶어요. 면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위기를 하게 됩니다.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해요.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하냐면 무작정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죄 부동산은 국유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무작정 포기하게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국가 소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하게 되면 요 부분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갑이나 병은 그 의무를 뭐 하게 되냐면 면하게 되거든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입니다. 아, 여섯 번째. 그 밖에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라는 말은 갑이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특별히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승계인 요토지의 매수인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뭘 해야 돼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계속 보시면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 위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갑이라 병은 그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뭐 할 수 있죠? 명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소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역권이 나와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없는 거죠? 없는데 왜 민법이 있는 거죠? 독일 놈들은 이렇게 사나 봐요. 다시 말하면 독일 민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입법자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1950년대요. 자, 입법자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뒷동산에 가가지고요. 지네 땅도 아니면서 막 땔감도 잘라오고 뭐 염소도 방목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라고 지랄거리면 지네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마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라고 퇴각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뭔가 이 지역권 유사한 권리가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특수지역권이에요. 근데 이게 입법에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동산에 가서 땔감을 잘라오고 꼴 베우고 염소를 키우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로 평가되냐면 인여권으로 평가된다. 이 결론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미 및 성질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뭐죠? 주민 사람이죠. 집합체 관계로 각자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다. 그 다음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이 마을 두 마을 간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규율되냐면요.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겠죠. 일체적으로 그죠?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로 준용할 것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지금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반환 충고권이 없고요. 반환 충고권이 없다라는 말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고. 이게 이제 29회니까 재정의 문제죠. 작년에 또 뭐가 나왔다고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될 필요가 없으니까 인접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죠? X 해가지고 지금 실판에 정리해드린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3절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이 나오죠. 자, 좀 일단 개념을 좀 정리하고 규제해 볼 건데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해야 될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특징은 이 전세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요.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목적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점은 뭐죠?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규제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 전세권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있어야 전세권이므로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용어 가지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살을 좀 붙여보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할 수가 있고요.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전세권을 찾고 이 건물로 한정 지우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이죠.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돼요.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안 냈다고 쫓겨나는 건 없고요. 다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고요. 또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 한 칸에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해서 아파트 전부를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선이죠.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게 됩니다.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제공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세권의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경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법원 집행관은 먼저 집부터 비워놓고라고 요구를 합니다. 먼저 집을 비워주고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을 해야 비로소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도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우측에 자칙 의 나와 있고 법적 성질에서 파물권이다. 그 다음 우측에 2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고요. 3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요. 4번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이 판례는 결국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성립해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는 나중에 볼 문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에 취득해가지고 판례가 나와있죠. 그림이 좀 많이 지워졌는데. 자,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판례가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순위가 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었습니다. 2순위가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가 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전세권이 설정된 시점은, 등기 시점은 예를 들어가지고 3월 10일인데, 병이 저당권 설정 등기된 시점은 3월 15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면 전세권자가 2순위로서 배당받고 남은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병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알아보니까 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3월 10일 날 됐는데, 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몇 년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월 20일 날 시작되는 전세권인데 등기는 며칠 날 한 거죠? 3월 10일 날. 그러면 병이 가만 보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늦잖아요. 그치만 자기는 뭐죠? 3월 15일이죠. 그래서 이 병이 을을 상대로 뭐한 거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전세권 설정 등기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무효다. 무효니까 말소에 달라. 만약에 병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을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병이 2순위로서 뭘 받을 수 있겠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성립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시작일 전이,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은 이 전세권 등기가 유효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또 나온다면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그 시작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세권자가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까지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판례를 보시면, 그림 밑에 보시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줍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따라서 을이 2순위고 병은 3순위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뭐가 나오냐면 존속기간인데, 일단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혼선이 좀 있어요. 혼선도 아닌데 좀 이상하게 가르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일단 최장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우리 민법에서 최장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전세권밖에 없어요. 지역권, 지상권, 임대차도 영구무한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권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최단기간인데,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체당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이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는 원칙부터 기억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최소한 1년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 뭐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또 건물이라 그래서 무작정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이 체당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우리 수험생분들이 전세권 원칙이 1년을 보장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을 참 많이 봐요.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죠? 1년이 보장된다. 따라서 건물이란 이유로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존속기한 약정이 없으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법정 갱신과 헷갈리지 않아요. 기억해 주시고. 교재 보시면은 자, 존속기 약정 등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402페이지 전세권의 갱신이 있죠? 자, 계약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법정 갱신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의 법정 갱신과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 갱신과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 법정 갱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세권의 법정이라서 전세권에 관한 법정 갱신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서 주택 임대차의 차이점, 상가 건물 임대차 차이점, 민법상 임대차의 차이점 이렇게 차이점으로 기억하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것을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법정 갱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고 해야 되고요.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됩니다.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갱신 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도 조심할 것은 만약에 여기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니까 1년이 또 보장된다 그러면 뭐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죠? 건물이란 이유로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뭘 해야 돼요? 약정을 해야 되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송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법정갱신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인간의 미스 대표지 풀어볼게요.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X.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X. 뭐만 그런 거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에 있고 전세권은 없어요.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 이통기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한다. X죠. 몇 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야 소멸되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원칙이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고 우측에 전세권 효력은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